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한석 MC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대에, 30살에 암과 류마티스를 극복하시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 전도사로 하고 계시는 어머님. 이번에는요, 그 어머님과 함께 또 살았던 아버님.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한석님을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벌써 뭐 이거 뭐가 떠오르냐면,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공부, 네. 공부가 딱 떠올라, 그죠? 아버님 아버님의 이야기 하기 공부가. 전에 예. 제가 자세를 좀 이렇게 허리를 좀 세워야 될것 같아요. 네. 왜? 아버님 얘기하면 예, 네, 아버님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죠? 상황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 네. 공부. 그러니까 일단 아버님은 삶 자체가 FM. 에프엠. 예. 네. 정확하십니다. 일단 그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아르투시 1기생이시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뭐또삶 자체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딱 그런 걸 없다. 무조건 딱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쫙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삶이시죠. 딱그 삶이 그러네. 공무원이셨고 거기에 공무원의 완전 그 끝인 부시장님까지 네, 어차피 예. 나주시에 이제 아, 부시장 부시장님까지 하셨었고 네, 하셨고. 뭐 지자체로는 이제 끝까지 오신 그렇죠. 왜냐면 거죠. 시장님은 이제 네. 선거를 선거를 하니까 하시니까. 네. 와, 완전히 이제 정상까지 밟으셨는데 그뭐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FM대로 사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때 기억나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회시험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사회시험을 봤는데, 아빠하고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날은?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네.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아예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늦게 들어오시고, 일찍 나가시고. 근데 그게, 이렇게, 술 드시고 뭐 이렇게 여자들이랑 어울리고 이래서 늦게 오신 게 아니라 예. 일하시느라고. 아, 일하느라고. 1밖에 예. 일밖에 모르셨어요. 일밖에 모르셔서. 우리 시대 아버님은 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그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와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머님 갔다 오시니 막 웃더라고요. 야, 효소가 너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니? 뭐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물어본 거야. 아버님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직업을 물어본 거잖아요. 네. 나는 주무세요. 자는 것밖에 못 봤거든, 나도.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돼서 아프신 줄 알고 아버님 무슨 불치병인가 보다. 뭐신 거야? 그랬더니 그럼 우린 그랬어 진짜.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 만든 거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주로 술 드신다라고 술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저희 그래서. 아버지도 술은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뭐일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매일 보지를 못했던 그래서 뭐 아버지에 대한 사랑 관심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삶은 근데 그또 광주시잖아요, 네. 고향이. 그또 광주 하면 또518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네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5.18때 아버님은 숨어 계셨어요. 왜? 네.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면 다 그치, 때리고 때리고 뭐 잡아가고. 잡아가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신다고, 공무원 시험 보신다고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진짜 나오지도 않고 요강 놓고 거기서 대소변 다 야, 그 정리하시고, 정도로 있어요. 예, 네, 뭐 분위기가. 어머니 밥 올려주시면 그밥 먹고 공부, 그러니까 오로지 탄 한우물만 파신 거예요. 아니 뭐 6.25 때 예를 들어서 6.25 때 무슨 뭐 인민군에 잡혀갈까 봐 또는 뭐 그래서 숨어 지낸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정도로 심했군요. 5.18 때 젊은 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숨어 있을 그랬죠. 정도로. 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했던 사건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5.18 때가 아니었나. 굉장히 어렸을 때잖아요. 네. 그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야, 네. 그때 그 기억이 나시겠네. 아, 아버님이 그럼요. 이렇게 숨어 계시고. 저녁마다 총소리에, 탱크 소리에, 뭐, 빵빵, 뭐, 이렇게 총소리 나니까 숨어서, 엄마 품에 숨어서, 엄마, 총소리 아니에요. 무서워요.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숨어서 그 찾던 기억이 당시에는 되게 그 납니다.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그러잖아요. 뭐 국군은 좋은 사람, 그럼요. 군인은 시민군은 나쁜 사람, 그렇죠. 빨갱이 뭐 이렇게 예. 그 기억 그렇게 나겠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그막목 같은 거 있죠? 거기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타이어 빵꾸 나라. 아마 이렇게 막 시민군들 가는 차 타이어 빵꾸 나라고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이제 뭐 나이 좀더 들어서 보니까 그게 보니까 참 그게 이게 아니었구나. 아닌데 참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건 넘어가서 이제 아, 아버님이 아버님 이제 이야기.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부시장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야. 저는 아버지 이렇게 그냥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하루 일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아침 예. 5시에 예. 일어나시자마자 문을 딱 여시고요.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 운동이 보통은 이제 보통 한 다들은 한 30분이나 1시간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맨손 체조만 2시간을 하십니다. 맨손 체조만? 맨손 체조만. 방법도 너무 많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뭐 팔 벌렸다 했다 무릎 뭐 스트레칭을 예전에 하세요. 그 AB 슬라이스라고 아세요? 예, 예, 예. 그걸 지금도 아세요? 예. 그 집에 있어요? 예. 복근을 그 지금도 아세요? 제가 그 뭐 홈쇼핑에서 산 건데. 야. 지금 그걸 하고 계세요. 예. 야.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땀을 쫙 내시고 샤워를 하시죠. 샤워를 하시고 이제 아침을 드세요. 아침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제 조식 폐지를 했거든요. 왜? 아침을 비워야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배설 기능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배설이 되지 않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워낙 또 이제 그 아침 드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일단 아침을 드시고 신문을 정독을 하십니다. 한 장씩 한 장씩. 그리고 그걸 좋은 인포가 있으면. 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또 외우셔? 네. 적어놓고 외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피곤해지다 싶으면 이제 한숨을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이제 점심 먹고 어디 앉으시냐면 책상에 앉으세요.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한 5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밭에 일도 좀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건강을 하시니까 또 예, 예, 글을 예. 쓰십니다. 글을 쫙 글 쓰시고 책 보시고 그 5시가 땡 되면 등산복으로 입으세요. 5시부터 또 그리고 산을 갑니다. 오. 그 앞에 이제 시간에? 주변이 산이니까. 산이니까. 네, 산책도 또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딱 걸고 오셔서 또 씻고 저녁 드시고 저녁 드시고 무조건 무조건 KBS 1 무조건 네. 우리 어르신들 또 KBS 1 KBS 2 SBS, MBC 안 봐. KBS 1. 무조건 KBS 시청률이 높아 우리가. 9시 뉴스 놓치면 큰일 나. 네. 딱 보시고 정확하게 10시면 주무십니다. 네. 매일같이 그러세요. 매일같이. 야,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규칙적으로 사시네요. 골프 하고 싶으셔도 어머니가 마다하시고 그래서 가끔 이제 고스톱 정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하고 이제 뭐 우리. 명절 날 가서 고스톱 치시잖아요. 무조건 따셔야 돼요. 안 따면 못 일어나. 허리가 끊어져. 아들 놈들이 끊어져 다들. 6시간 씩 쳐야 돼. 그냥 무조건 고해서 일어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조금이라도 따셔야 돼.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치셨다. 난리가 납니다.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저 졌는데 하이파이브를 저하고 해요. 하여튼 뭐 FM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지금 책도 좀 쓰셨거든요. 책을 또 세 번째. 예, 네, 책을 네, 지금 예, 쓰시고 예. 이제 원래 쓰셨어요 어머니 원래. 네, 그 이제 뭐 또 이게 또 사고 터지시 이렇게 할까봐 지인들 다 모아서 또 이렇게 뭐 또 출판 기념회 하면은 또, 예, 또 자식들한테 예. 또 제가 또 돈 뭐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FM이시니까 또 예.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막 그러시잖아요 또. 그럼요. 아유, 네. 돈 많이 그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저는 이제 당연히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고2 때 출판 기념하고 동시에 했어요. 호텔 고2 때 네, 한 300명 모시고 저는 이제 뭐 또 그 행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MC시니까 네, 그래서 뭐 제 친구들 다 부르고 뭐 음향 뭐 뒤에 정말 행사처럼 네, 뭐 가수들 부르고 뭐 뭐 저기 민요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연답게 딱 출판 기념회를 멋지게 해드렸거든요. 그게 너무 좋으셔서 입이 여기까지 걸리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면 한 번 더 해야겠다 하시면서 저한테 이미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야. 아버지 언제쯤인데요? 그랬더니 일단 12월에 책이 나올 거고 그건 천천히 좀 하자. 네. 이번엔 좀 적을 거야. 인원수가 많이 죽었어, 애들이. 애들이 많이 죽었어. 야. 멋지시다. 아니, 아트면 만약에 그런 삶을 사셨고 이렇게 100% 사셨으면
전개 쪽에 많이 이렇게 네. 예전에 뭐 보장도 하셨다면서요. 네, 뭐 그러니까 서울 쪽에 계셨을 이렇게 뭐 때는 이렇게 유혹이 있었을 있었는데 텐데. 그또이 부시장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시장 나와. 그러니까 시장 시장 나오든지 아니면 군수 나와. 고향이 보성이니까 보성 군수 나와. 그럼 무조건 될 거야. 예. 네. 근데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거기 하면 괜히 또 머리 아프고 뭐 이렇게 좀 편안한 노후를 사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노후를 왜 살려고 하느냐.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려고 그러냐. 웰빙 합시다. 자연과 함께 삽시다. 같이 나라. 그래서 아버님이 원래 이 폭탄주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잔까지 드셔본 적 없어요. 하루에 하루에 안전자리에서 70잔. 전 직원들 다 돌려. 우리 예전에 승무라 그랬잖아요. 돌려 한 잔씩 다 줘. 말도 안 돼. 네. 7잔도 죽는데 웬만하면. 야. 70잔 그렇게 드시고 완전히 고주망 대고 들어오신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배도 나오셨고 몸무게도 한 100kg 가까이 나가셨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쭉 빠져가지고 70kg? 네, 60몇 건강하게 진짜. kg, 70kg, 60kg. 아니, 키도 지금 81이시니까. 아침에 체조만 2시간을 하시는 그러니까 땀을 쫙 빤스까지 다 젖어요. 네. 어마어마하신 에비 분이에요. 슬라이드를 그 연세. 네. 야, 어마어마하신 대단하시다 분이십니다. 네, 진짜. 그래서 뭐그 정말 FM적인 삶은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삶의 여유가 좀그 없어 보이세요, 사실은. 네, 참 존경스럽네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네. 이런 부분들 자식들이 보기에도 존경하시잖아요. 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존경하시잖아요. 그 의원 때 이제 장남이니까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하라고 사회자 우리 친구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거 하나 다짐하겠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만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못 따라갈 것 같아. 그에 못지않는 자식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멋지다. 아버님이 야,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 일어나셔서 네. 박수를. 야. 딱 박수 쳐주시니까 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어찌됐든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정말 당당한 아버지.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요. 존경스럽고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저도 한번 네. 가서 뵙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그 이렇게 한성님이 제대로 지금 성공하시고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된 것도 다 이런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 우리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모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한성님이 뭐 방송 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좀 침도 뱉고 뻥도 씻고 이런 아버님 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시간을 좀 보냈다는데 우리 그 얘기 좀 나눠보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석의 어둠 그림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